시작할까요? 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네. 벌써 또 한 달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정행과 잡행의 득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다가 11번까지 했죠. 그래서 12하고 13, 그 잡행의 실에 대해서 12와 13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료를 안 가져오실 줄 알고 그 부분만 이렇게 따로 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난번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정행에는 네 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잡행에는 13가지 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행과 잡행의 득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로 정행과 잡행의 그 행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체라는 것은 뭐냐면 수행을 논할 때 그 바탕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공부하셨듯이 정행을 닦을 때는 우리의 안심과 기행이 일치된다 그랬죠. 우리가 마음을 극락에다 두고 있으면서 또 우리의 수행은 어떻습니까? 극락을 향하는 이런 수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과 기행이 일치하다. 근데 잡행은 어때요? 마음은 극락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그 수행 자체는 오히려 극락과 무관한 이런 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런 무관한 행을 되돌려서 극락의 행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회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향을. 그런데 어쨌거나 수행을 하는 도중에 안심과 기행이 서로 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잡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잡행의 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이나에 스스로 뒤덮여 동행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는 까닭이요. 이나에 스스로 뒤덮인다는 것은, 이나라는 것은 뭐냐면 나다 너다 분별을 하면서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니 뭐 이런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잡행을 하는 사람들은 잡행에는 무량한 행들이 있거든요. 지난번 공부한 이런 정행, 다섯 가지 정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잡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잡행에는 이 다섯 가지 정행을 제외한 수많은 행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잡행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항상 그런 시비가 이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선지식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동행 선지식이 하나이고 교수 선지식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선지식 세 번째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 같이 지금 우리 형님 도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반이라는 말이 이제 동행 선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지식 세 번째가 이제 외호 선지식이 있습니다. 외호 선지식. 외호를 해주는 이제 선지식이 있고 함께 수행하는 선지식이 있고 교수 선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선지식을 교수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평을 하는 사람들은 연불만 하는 사람들 답이 싫어한다는 거, 별로 그게 호감이 없다는 거. 왜냐면 연불만 하라고 하니까. 뭐 가봤자 맨날 하는 말이 아, 연불만 하면 원세 한다. 한결같이 오로지 연불만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맨날 뭐 듣는 얘기고 그런 얘기고 하니까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딴 데 가면 어때요? 이런저런 수행, 예를 들어가지고 지는 수행 해가지고 지는 수행 하다 보니까 무슨 경계가 나타나더라. 또 무슨 독경을 하면 막 꿈속에 뭐가 보이고 또 뭐 입바사나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청정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수행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까이 하다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범부 전생들은 이 마음이 결정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마음을 이 법문에다 이제 안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동행 선지식을 가까이하지 않고 자평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그분들의 그런 직언에 이제 따라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그 아는 보살님이 계셔가지고 진짜 침이 마르도록 입이 딸도록 정처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 당시에는 뭐 신심이 나가지고 아 꼭 이걸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며칠 지나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아 전화가 왔길래 아직 염불 하십니까 하니까 아예 안 합니다. 왜 안 하는데요? 제가 그 다니는 절에 가가지고 그 스님한테 전수연불을 한다고 하니까, 연불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거는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하는 거지. 젊은 사람이, 아직 이제 50대밖에 안 된 사람이 왜 그런 거 하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한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왜 이게 죽기 전에 할 거를 벌써부터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냐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가가지고 다른 스님이나 이제 다른 이제 전에 같이 수행하는 이런 도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막 염불하면 바로 죽는 것처럼 에? 지금부터 나보고 염불하면 지금 벌써 죽으라 하는 거냐 이렇게 기분이 나빠 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염불을 얘기하면 정토 삼보경을 얘기하면 그거는 위경인데 위경을 갖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어떡하냐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전수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전수연불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편가르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문 중생들의 마음이 워낙 이제 이것저것 이제 기우다 그리는 길을 좋아하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전수연불에 대한 이 안심을 끝까지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행 선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정 스님의 그 정토정 교장에서 그 종풍 처세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문이 아니면 가까이서 말라고 했어요. 왜? 퇴심을 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자평을 하든 뭘 하든 다 불법 내 수행을 맡기는 한데 근데 우리 이 법문과의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제 회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번째는 잡다한 인연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 자신과 타인의 왕생정행을 장려하는 까닭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 12번에 이어서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행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다한 인연을 가까이 하게 되겠죠. 여기저기 저기서 뭘 한다면 또 쭉 가고 저기서 또 저쪽에서 뭘 한다면 쭉 가고 뭐 누가 오면 또 어디 저 집에 인포체가 왔다면 또 쭉 가가지고 또 그 남님을 공부하려고 가고 또 남방 스님이 오셨다면 또 어때요? 또 이빠사 하나 더 공부하러 가고 어떤 뭐 이제 참선하시는 스님 왔다면 또 이제 그 참선 법문도 듣고 항상 이제 그런 이제 잡다한 인연에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 혼자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또 우리는 또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또 옆에 사람들한테 이번에 가가지고 가니까 어떤 스님 뭐라고 했더라. 그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의미가 있어.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평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전세의 물반을 이제 멀어지는데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자평을 하든 그런 내용들을 또 전세의 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들 마음까지 이제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과 타인의 왕생 청행을 장려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평에는 이렇게 13가지 이렇게 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꼭 13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런 실들을 열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13가지를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13가지가 갖춰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13가지가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서 이제 두세 가지만 이제 구성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13가지 이렇게 중요한 이런 자평의 실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그 밑에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근래에 직접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지방의 출가자와 재가자들 중에 해행이 다르고 해행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해한 바와 그 또 실천 수행, 그러니까 우리 전토점에서 안심과 기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잡이 다르지만 전수행불과 자평을 하는 게 다르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행을 닦는 자는 열이면 열명 모두 왕생을 하지만 자평을 닦고 지심이 아닌 자들은 천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 이 왕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근래에 직접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선조대사님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의 분이신데 그때의 대사님께서 직접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정토 수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전수하는 사람들과 자평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형을 닦는다는 열이면 열 모두 왕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전부 왕생을 했는데 자평을 닦고 지심이 아닌 자들은 천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왕생한 자들이. 그럼 여기서 자평을 닦고 지심이 아닌 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지심이 아닌 자들은 천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 반면에 자평을 닦더라도 지심이 된다면 그러면 왕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의미를 봤을 때는
지심이 된다면 역시 왕생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회향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 삼복이나 삼복 구품을 닦아가지고 회향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 그 말은 자평을 해서 회향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심이라는 뭐냐면 삼심 가운데 지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어야 돼.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회향하는 사람들은 왕생할 수 있다면 자평을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는 삼심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삼심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하신 건데 관경소에서도 삼심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왕생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자평을 했지만 삼심을 갖추고 회향을 하게 되면 그래도 역시 왕생은 할 수 있다. 다만 자평을 닦는 사람들이 안심과 기행이 이제 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 삼심을 갖추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도대사님께서 아니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만 하면 또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 왕생을 함에 있어서는 정행을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도대사님의 이런 한결같은 주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행을 닦아야만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평도 왕생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평을 버리고 정행을 닦아라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행의 덕실을 앞에서와 같이 이미 분별하였다. 우러러 모든 왕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께 스스로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이미 지금 이 몸으로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행주 좌와에 반드시 마음으로 격려하고 자신을 이겨내어 밤낮으로 포기하지 말 것이며 목숨이 닿을 때까지를 기한으로 정해야 한다. 위로 한평생 동안 마치 조금 괴로운 것 같지만 앞찰나의 수명을 마치면 뒷찰나에 곧 저 나라에 왕생하게 된다. 장시 연법 동안 항상 무위 법락을 누리면서 성불에 이르게 되며 더 이상 생사를 거치지 않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마땅히 알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이 감동이 밀려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도대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전수연불한다 이렇게 해서 행주조화에 밤낮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데 마치 이제 조금 괴로운 것 같지만 앞찰나의 목숨을 마친 뒷찰나 곧바로 저 나라에 왕생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런 옥타각세에 살면서 이런 환경이 좋지가 않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지금 넉넉지 않은 이런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이나 이제 가족들 사이에 어떤 우환이 있다든지 온갖 괴로움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핍박해 오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인생이 아무리 괴로워도 지금 이 짧은 인생 이 마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저 열반계에 태어나서 미래세가 다하고 무위의 법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왕생하면 다시는 이런 윤회가 생사 윤회를 하지 않고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희망적이겠습니까? 금생에 괴로운데 다음 생에 더 괴롭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금생에 괴로워 죽겠는 다음 생도 더 괴롭다. 또 금생에 괴롭지만 다음 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뭐 어떤 날 엄마 뱃속에서 왔어요. 뭐 선종에서는 이렇게 물자네 참선한다 한다. 부모 미생들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특히 우리 12연기라는 그 교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무명에서 온 거예요. 무명에서. 애욕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처음 이 세상에 온 자체가 좋은 인연으로 온 건 아니에요. 좋은 인연으로. 무명 애욕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업력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된 삶을 살고 이렇게 괴롭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좀 희망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전생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내가 가난뱅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괴로운 일이 많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이제 금생의 일입니다. 금생만 나으면 우리는 어때요? 극락세에 가서 이제 선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위법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마땅히 알아야 된다.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런 말씀입니다.